27살 김솔지 주부도 봄맞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지만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솔지 씨가 봄 분위기로 가장 바꾸고 싶은 곳은 주방. 저희 아이 때문에 이 안전고리 붙여놓은 이런 끈끈이들도 많이 묻어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없애고 싶어요. 싱크대가 흰색이기 때문에 손때 자국과 얼룩, 기름때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상황. 클린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 바꿀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솔지 씨의 주방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주방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싱크대 교체.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시티지를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시티지는 디자인도 다양하고 시공 방법도 간단해 요즘 뜨고 있는 인테리어 아이템. 벽뿐만 아니라 유리창, 욕실, 가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용도별 전용 제품까지 출시돼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집에 혼자 와서 리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트지가 다 물고 그랬거든요. 전문가처럼 시트지를 잘 붙이는 특별한 요령이 있을까? 먼저 주방의 얼룩과 기름때 같은 이물질은 시트지의 접착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 헝겊에 아세톤을 묻혀서 제거를 하게 되면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트지를 한 번에 붙이지 말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붙이면 실수 없이 시트지를 붙일 수 있다. 역시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이렇게 깔끔하고 기포도 안 생기고 너무 잘 되는데요. 그런데도 기포가 생겼다면 구멍을 살짝 내 공기를 빼내면서 붙이면 감쪽같이 없앨 수 있다. 또 주방벽에 타일 시트지를 붙여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타일 공사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보통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하면 한 4,500원 한 장당, 조금 비싸면 한 6, 7천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때와 얼룩으로 지저분했던 싱크대가 시트지만으로 깨끗하고 화사하게 변신. 봄 분위기를 주기 위해 싱크대 위쪽은 나임색을, 아래쪽은 얼룩이 묻어도 잘 안 보이는 회색 시트지를 붙였다. 싱크대 리폼에 사용된 시트지 비용은 8만 원가량. 오늘 이렇게 급하게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딴지 컵대요.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이 봄처럼 화사해졌어요. 큰돈 들이지 않는 셀프 인테리어로 올 봄 우리 집 분위기를 화사하고 산뜻하게 바꿔보자.